2024년 6월 23일 오늘 일요일인데요. 제가 이게 러브볼레라고 있죠, 러브볼레. 예, 요즘에 부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 지역이 러브볼레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. 예, 난리인데 지금 제가 오늘 심각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그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. 우리 부천시에서도 말이죠, 이 나무들에서 이게 기생하는 것 같아요, 러브볼레가. 그래서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서 해도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현장 출동을 한 상태입니다. 예. 여기 저 뭐 음식점 앞에 차 주차되어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. 와, 이 러브블랜드인데요. 이게 보기가 지금 여기 뭐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좀 뭐라 그러죠? 막 사람한테 달려들어요 또요. 여자학생들은 지나가지도 못해요. 예, 여자학생들은 지나가지도 못한답니다, 이게. 예. 네, 특히 지금 난리야 저기. 어우, 진짜 난리네, 난리야. 다 풀려서 내가 지금. 여기 이거 봐. 시체들. 아, 여기 특별히 여기 많네요. 여기가 우리 집보다는. 많아요. 지금 저기 이 음식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요. 지금 최근에 많이 와 있죠. 지금 홍기파를요. 이거 그렇지만 네. 10통 뿌렸을 거예요. 10통이요? 예,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아우, 살 수가 없어요, 진짜. 이게 이제 그 인체 해롭진 않다고 그러는데 보기에 굉장히 좀 불쾌감을 주죠. 그럼요. 중고등학생들 여자애들은요. 네. 무서워서 걸어가지도 못해요, 지금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저희 집은 좀 덜한데 여기는 굉장히 심하네요. 꽃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나무가 많아서 앉을 데가 있어요. 이거 봐, 이거 나무만 흔들면 난리야, 이거 봐. 지금요, 러브볼레 혹성에서 지금 탈출해야 될 상황입니다, 지금. 어마무시해요, 지금. 웃을 일이 아닙니다, 지금. 우리 저, 부천시, 관계 공무원께서는, 이게 정말, 러브볼레 3%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, 상당히 그, 보기가 아주 뭐, 정말, 불쾌하기만 같고 시민들이 아마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엔드엔 방송에서 이렇게 했습니다. 내일 우리 부천시청 공무원께서 방역에 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엔드엔 방송이었습니다. 현장 출동입니다.